네, 11월 둘째 주 굵직한 신작이 가을 극장가를 채웁니다. 배우 박서준이 참여한 마블의 신작 더 마블스가 큰 기대 속에 베일을 벗었는데요. 마블의 명성에 걸맞는 흥행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말 극장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Carol Danvers, prodigal child of the Milky Way. Nick Fury, my favorite one-eyed man of intrigue. 여성 슈퍼히어로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이야기이자 2023년 최고의 블록버스터 더 마블스. 혼자 우주를 지켜왔던 캡틴 마블이 새 히어로와 협업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. 지닌 능력이 모두 다르지만 그 힘을 사용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새 히어로. 서로의 능력이 엉키면서 위기에 처하지만 뜻하지 않게 새로운 팀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. What is happening to me? She's entangled our light-based powers, so we switch places whenever we use them. Strong theory. 특히나 배우 박서준의 첫 할리우드 영화 출연작으로 국내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죠.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. 복싱 역사를 뒤흔든 최고의 복싱 스타 잼 벨처의 실화가 스크린에 펼쳐집니다. 묵직하고 강렬한 타격감을 담아낸 리얼 복싱 영화로 캐스팅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. 글래디에이터, 뷰티풀 마인드 등 수많은 명작으로 인정받은 배우 러셀 크로우가 전설의 복서이자 킹메이커, 잭 슬랙을 맡아 묵직한 카리스마를 선보인다고 하죠. 또 실제 복싱 챔피언 출신인 레이 윈스턴이 주인공의 코치, 빌 워 역을, 스턴트 코디네이터 출신의 액션 배우 맷 호킹스가 최연소 챔피언이자 주인공인 잼 벨처 역을 맡으면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. 강렬한 타격감과 전율, 실화만이 줄 수 있는 묵직한 감동이 더해진 영화 더 챔피언, 오는 15일 공개됩니다. 별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손에 땀을 쥐게 되고 별일이 일어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싱거워지는 그야말로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영화 괴인.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주요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면서 더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작품일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. 빙글빙글 돌아가는 눈알 모양의 안경을 쓴 남성. 포스터부터 예사롭지 않은 개봉작 괴인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. 제목이나 포스터와 달리 영화는 뜻밖에도 평범한 일상을 신선하게 풀어냈는데요. 피아노 학원의 인테리어를 맡은 목수 기홍. 공사를 마친 후 우연히 자신의 차 지붕이 찌그러진 걸 발견하고 범인을 찾자는 집주인 정환의 꼬드김에 학원으로 향합니다. 그러다 두 사람은 누군가 도망치는 걸 목격하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.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흐름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긴장감. 영화는 끝까지 눈길을 뗄 수 없게 만들죠.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. 극장가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이지만 오히려 다양한 장르로 채워지고 있는 요즘이죠. 국내외 개봉작의 흥행 응원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핫 이슈 클릭 조문경이었습니다.